하십니까? 본 영상은 해외 자원 조사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고부조 해외 조사 지원 사업 설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당초 2월 14일 개최 예정이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고 비대면 설명회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지원 계획은 부문별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안내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사로 연락 주시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초유의 비상상황 때문에 부득이 영상물로 대체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뒤따르는 부문별 지원사업 설명회 동영상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산정보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정보조사 소개를 위한 목차입니다. 광산정보조사의 목적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절차는 민간기업 수요조사와 프로젝트 정보수집, 선정위원회를 통한 발굴조사 대상사업 선정, 현지조사, 그리고 정보제공 설명회를 통한 민간정보제공 순입니다. 2019년 광산정보조사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현지 발굴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각 프로젝트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소재하는 A-ION 프로젝트는 VMS형 광산으로 자원량 370만 톤이며 품위는 아연 5.5%, 연 2.1%입니다. 관심 기업, 민간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민간 기업에서는 투자를 위해서는 추가 광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하는 호주 B 동 프로젝트는 VMS 광산으로 자원량 1,400만 톤이며 품위는 동 0.42%, 금 2.5g 퍼 톤입니다. 광산 부종 잠재성을 확인하였고 추가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하는 C동 프로젝트는 IUCG형 광산으로 자원량은 3천만 톤이며 품위는 동 0.8%, 금 0.26g 퍼 톤입니다. 조사 결과 잠재성이 확인되어 확보된 매장량의 타당성 검토 및 투자 조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칠레 안토파가스타주에 위치하는 D동 프로젝트는 반암형 동광산으로 자원량은 120만 톤이며 품위는 동 1.2에서 1.5%의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산 부존 잠재성 파악 후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BC주에 소재하는 E동 프로젝트는 반암형 동광산으로 물리탐사 2상대에 대한 시추 탐사 결과 405m 구간에 동 0.2%, 67m 구간에 동 0.35%가 확인되는 등 광산 부종 잠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심 민간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투자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 추가 탐사 현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인니 슬라위시 주에 소재하는 F니켈 프로젝트는 라테라이트형 광산으로 자원량 960만 톤이며 품위는 니켈 1.8% 이상입니다. 부존 잠재성을 확인하였고 잠재 투자자한테 소개하여 투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지 발굴조사가 수행된 6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프로젝트별로 해외 추진업체와 ND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부 명칭과 회사 이름 등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시고 개별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신다면 세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민간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원료 광물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지 조사는 수요와 예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조사 자료 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